자, 우리 2024학년도 수능 드디어 이제 우리 끝이 났고요. 선생님 바로 해설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 총평은 선생님 앞에서 영상을 따로 촬영을 했으니까 전반적인 난도 그리고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이제 25학년도 이제 수능을 대비한 친구들은 그 영상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는 그냥 온전히 해설 강의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통 과목 1번부터 22번까지 그냥 스트레이트로 쭉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 확률과 통계 그리고 미적분 이런 식으로 23번부터 30번까지 또 마찬가지로 스트레이트로 풀 거야. 그래서 총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선생님이 업로드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그냥 같이 한번 쭉 같이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좀 주된 내용들,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법한 내용들은 내가 조금 더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1번부터 그냥 쭉 한번 가볼게. 내가 넘기는 거 어디 갔지? 아, 여기 있구나. 쌤이 총평에도 얘기를 했지만 쌤이 지금 어제 잠을 많이 설쳐가지고 또 여러분들 또 생각하느라, 그렇죠? 수험생들 생각하느라 잠을 많이 설쳐서 지금 몸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요. 미치겠어. 근데 어쨌든 간에 한번 파이팅해서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 24의 3분의 1제곱이잖아. 그치? 근데 24는 어쨌든 8 곱하기 3이니까 2 곱하기 3의 3분의 1제곱이야. 그러니까 얘랑 얘랑 곱해지면서 얼마? 3. 3 곱하기니까 얼마? 6.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오케이, 넘어가자. 자, 우리 2번 문제. 자, fx가 이렇게 생겼대. 어쨌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야? f'이. 아, 그러니까 나는 f'x를 구해야 되고요. 아, 그러니 6x제곱 마이너스 10x 이렇게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2를 그대로 대입하면 얼마? 24 마이너스 20이니까 얼마? 4 이렇게 나오겠네요. 답은 4번. 넘어가자.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죠. 자, 우리 이어서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사인 마이너스 세타가 3분의 1이래. 이 말은 그냥 사인 세타가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이래. 라는 말과 똑같다. 그죠? 자, 이런 상황에서 내가 탄젠트 세타를 구하고 싶어요.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얘가 직각삼각형을 그려보면 얘가 3, 1, 2루트이니까 탄젠트 세타는 2루트 2분의 1 잡은 다음에 부호만 결정시켜주면 된다. 그쵸? 근데 얘가 몇 사분면? 4사분면에 있으니까 탄젠트는 무슨 값? 마이너스 값. 얘가 얼마? 마이너스 4분의 루트 2. 답은 몇 번? 2번. 넘어가서 우리 4번 볼게요. 자,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래요. 뭐 해주면 돼? 좌극한, 우극한 같다 해주면 되니까 6 마이너스 a는 얼마? 2 대입하면 4 플러스 a. 따라서 a 값은 얼마? 1. 이렇게 되겠네요. 답은 1번. 넘어가자. 자, 우리 이어서 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내가 f'x가 3x에 x-1에 그런데 내가 f2를 구하고 싶으니까 난 fx가 궁금해요. 근데 얘가 3x제곱 마이너스 6x랑 똑같은 놈이니까, 자, 우리 적분 한번 해봅시다. x3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c.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네. 괜찮죠? 난 c를 구하기 위해서, 아, f1은 6이라는 걸 쓰면, x에다 1 집어넣으면 돼. 1 마이너스 3 더하기 c. 따라서 c는 얼마? 8. 자, 그럼 내가 원하는 f2라는 건 그대로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되니까, 8 마이너스 4, 3, 12 더하기 c는 8이니까 이렇게 되고요. 16 마이너스 10이니까 얼마? 4가 되겠네요. 넘어가자. 자, 6번 문제. 자, 등비수열 문제고요. 자, S4 빼기 S이니까 얘 얼마야? A3 더하기 A4. 근데 A4는 반대로 넘기면 얼마? 2A4. 이렇게 되겠죠? 자, 따라서 우리는, 아, A4가 2분의 1 A3이니까 결국 뭐야? 등비수열인 공비는 2분의 1이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어.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럼 A5가 4분의 3인데 내가 A1 더하기 A2를 구하고 싶대요. 자, 여러분들. A5는 A1의 아래 4제곱이고요. A5는 A2의 아래 3제곱입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아, 내가 A5를 알고 있으니까 A1은 얼마야? 자, 4분의 3에다가 아래 4제곱분의 1을 역으로 곱하면 되니까 얼마? 16이죠. A2는 4분의 3에다가 아래 3제곱분의 1을 곱하게 되면 되니까 얼마? 8이죠. 자, 그럼 요걸 계산하면 되니까 얼마? 4, 3, 12, 6, 18. 이렇게 된다.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6번의 답은 4번. 넘어갑시다. 우리 이어서 7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함수 fx가 있는데 이놈이 x는 알파에서 극대, 얘는 베타에서 극소래. 뭐야? 그냥 극대 극소 구하는 문제니까 f'x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고요. x 마이너스 6에 x 플러스 2니까 아,
마이너스 2에서 극대를 가지고요. 6에서 극소를 가지겠다. 답은 얼마? 8. 답은 5번. 이렇게 되겠다. 넘기죠? 괜찮죠? 자, 우리 이어서 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뭐 그냥 계산 문제들이니까 내가 일부러 여러분들 시선을 잘, 카메라를 잘 안 보고 그냥 빠르게 지금 풀고 있는 거야. 자, 우리 8번 문제 보시면 3차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뭐래? 요걸 만족한데 뭐 하면 돼? 그냥 묶으면 되지. x-1의 fx. 쟤는 3x로 묶게 되면 x세제곱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어쨌든 간에 fx가 3차 함수잖아 얘들아. 요건 몇차 함수? 4차 함수. 그럼 여기서 x-1을 공통으로 가지게만 만들어주면 되니까 x-1로 묶어버리면 3x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내가 x-1을 이렇게 나눠버리면 우리 fx는 얼마다? 요거 곱해주면 된다. 3x세제곱 3x제곱 플러스 3x 이렇게. 괜찮니? 자, 그런데 내가 이놈을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적분할 건데 이 함수의 형태를 잘 보시면 얘는 무슨 함수? 기함수. 얘는 무슨 함수? 기함수. 기함수를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적분하면 어차피 얘는 다 날아가요. 그러니까 뭐만? 이놈만 적분하면 되는 거야. 그쵸? 그럼 x세제곱에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적분해주면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니까 얼마? 16이 되겠다. 2번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지금까지 보는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 다 개념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서 우리 9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수직선 위에 두 점. 자, 우리 P 로그 5의 3, 로그 5의 12가 있대요. Q는. 자, 이놈 PQ를 M 대 1 마이너스 M으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가 뭐래? 1이래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봐. 내분점의 공식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 뭐 해주면 돼? 얘네 둘 더한다면 그냥 1이죠. 얘랑 얘랑 곱하고. 그냥 하라는 것만 잘 하면 돼요. 그 다음 1 마이너스 M은 얘랑 곱하면 되지. 이렇게. 자, 요 내분한 점의 좌표가 얼마? 1이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랬을 때 내가 궁금한 건 어쨌든 4의 m제곱이니까 나는 m에 관한 식으로 좀 나타내보자. 다시 말해서 조금 정리를 해줄 필요성이 있어요. 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같은 m끼리 묶어버리면 로그 5의 12에다가 로그 5의 3을 뺀 거니까 얼마? 로그 5의 4야. 이렇게. 맞습니까? 그 다음 얘랑 얘랑 곱하면 로그 5의 3인데 반대로 놓은 게 얘가 로그 5의 5니까 로그 5의 3분의 5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죠. 괜찮니?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내가 어쨌든 봐봐.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게 뭐냐면 4의 m제곱이란 말이야. 그럼 얘 m 샥 위로 올리면 4의 m제곱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니?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그럼 어차피 밑이 5로 똑같으니까 4의 m제곱이 뭐랑 똑같아요? 3분의 5랑 똑같아요. 다시 말해, 4번. 이렇게 되겠네. 할 수 있겠어? 딱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사실 이제 여러분들 선생님 이제 교재로 한다면 이제 쌤 스타터. 제일 기본 개념. 으로도 충분히 다 다룰 수 있는 형태의 문제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뭐 사실 뭐 10번 이후로도 사실 스타트업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한 요 정도까지 난도는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혹여나 내가 이제 예비 고3인 친구들이라면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내가 한 어느 정도의 난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기본 개념 정도로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실전 개념 정도로 다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고난도까지 내가 다 알고 있는 건지를 한번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수능 문제는 꼭 풀어보세요. 아이고. 여기 있구나. 예비 고3인 친구들은 수능 문제부터 나중에 풀어야지 아껴 놓지 말고 이번 겨울방학 되기 전에 미리 풀어보시면서 본인의 실력을 좀 가늠하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 자, 우리 10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자. 자, 시각 t는 0일 때 동시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v1t, v2t래요. 근데 t에서 두 점 pq 사이의 거리를 ft라고 했을 때 그럼 우리 ft라는 식은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내가 0에서부터 어디까지? 시각 t니까 t까지 뭐 v1t에서 v2t를 빼면 되겠죠. 그럼 v1t에서 v2t를 뺀 거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 그치? 자, 어떻게 적어주자? 요거에서 요걸 빼는 거니까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2dt. 사실 여기 t랑 여기 t랑 좀 같으면 조금 변수에 있어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냥 x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어쨌든 간 내가 궁금한 게 뭐야? ft가 어디에서 증가하고 어디에서 감소하고 어디에서 증가한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얘가 감소하냐 얘가 증가하냐에 대한 질문이니까 결국 내가 필요한 건 뭐에 대한 얘기? 그렇죠. f't에 대한 얘기. 즉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미분 때릴 수만 있으면 되고요. 그대로 집어넣기만 하면 되죠. 너무 쉽다. 그러니까 뭐야? 얘는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0이니까 t-2에 t-6이니까 이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면서 이렇게 2랑 6이 잡히는 거야. 그러면 증가할 때는 f't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요. 감소하는 건 f't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아, 0에서부터 어디까지 증가하니? 라고 했을 때 2까지 증가해요. 왜?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라고 할수 있는 거야. 오케이? 이게 f't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a가 되는 거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b는 뭐가 되겠어? 6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t는 a에서부터 b까지 점 q가 움직인 거리라고 했으니까 이건 뭐야? 그냥 움직인 거리 계산하는 것만 해주면 돼요. 뭐? 절대값을 적분해줘야 되겠죠? 누구? a는 2고요. b는 6이니까 이렇게 2에서부터 6까지 절대값 et-7 dt. 여러분들 직접 적분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난 그래프로 해결하겠다는 친구들은 그래프로 해결하셔도 됩니다. 쌤은 실제로 문제 풀땐 그래프로 했고요. 뭐 그냥 이거는 계산을 하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여기가 지금 2고요. 얘가 지금 6이잖아. 2를 대입하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 3이고요. 이 et-7 그래프야. 6을 대입하면 얼마야? 12-7이니까 5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절대값을 적분하는 거니까 그냥 뭐 구하란 얘기? 넓이 구하란 얘기. 자, 이 넓이랑 이 넓이를 구해 주시면 되겠다. 그러면 이거 얼마야? 2분의 3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이 넓이는 얼마야? 2분의 5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니까 4분의 9 더하기 25 얼마? 4분의 34 2분의 17인가요? 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되겠다. 할수 있겠나요? 넘어갑시다. 자, 우리 11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사실 뭐 11번까지 스타트업 개념으로 충분히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야. 자, 그래서 난도가 전반적으로 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타트업 개념으로도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를 좀 해보세요. 자, 우리 11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얘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 등차 수열인데 요걸 딱 보자마자 여러분 무슨 생각해야 돼? 기본적으로 부분 분수 생각해야 되겠죠. 왜? 얘를 보시면, ak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쟤는 부분 분수로 따졌을 때, ak분의 1 마이너스 ak 플러스 1분의 1로 만들 수 있어. 그쵸?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얘네들을 통분을 하게 되면 ak 플러스 1 마이너스 ak니까 정확하게 등차 수열이니 뭐가 나와? 공차 d라는 놈이 나와요. 얘를 통분하면 분자에 뭐가 생겨? d라는 놈이 생겨. 그런데 얘는 분자가 1이야. 그러니까 나는 옆에다가 d분의 1을 곱해주면 돼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내가 저놈을 전개하게 되면 결과 값은 어떻게 나오니? d분의 1은 어차피 공통적으로 묶여져 있고요. 시작 a1분의 1만 딱 남고 끝머리 뭐? a6분의 1이 남죠. 이렇게 남습니다. 계산이야, 계산. 자, 이 값이 얼마다? 96분의 5다. 자, 이렇게 돼요. 그럼 내가 지금은 무엇? 앞에 있는 요 조건. 절대값 a6이 a8이라는 걸 이용해서 뭐야? 우리 요거에 대한 관계를 조금 더 구체화시킬 필요성이 있겠더라. 자, 그래서 아, 절대값이 나왔으니까 얘가 풀어줘야 되는데 양수냐 음수냐를 따질 때 만약에 양수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얘랑 얘의 차이는 정확히 뭐야? 2D만큼 차이 난대. 만약 양수라면. 그러면 얘가 AU 플러스 2D니까 공차가 무조건 뭐란 얘기야? 0이란 얘기야. 근데 공차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얘는 말이 될수 없어요. 따라서 AU는 무조건 음수고요.
그럼 얘는 무슨 식이 되냐면 마이너스 a6은 a8이야. 그러면 a6을 슉 넘기면 a6 더하기 a8이 0이니까 뭐야? 이 h는 0이야. h는 0이죠. 이렇게 할 수 있겠니? 오케이. 자, 그러면 얘랑 이제 얘를 뭐만 해주면 돼? 열림만 해주면 되겠더라. 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자. 자, d분의 1에 a1은 h이 0이니까 정확히 6d만큼 딱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우리 마이너스 6d분의 1. a6은 마이너스 d만큼 차이 나니까 플러스,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d분의 1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럼 얘가 6d분의 6, 6d분의 1 빼면 되니까 6d분의 5. 6d의 제곱분의 5는 96분의 5다. d제곱은 얼마야? 16이야. 그러면 d가 4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4일 수도 있는데 무조건 4일 수밖에 없어요. 왜? h1이 0인데 a6이 음수니까 공차는 무조건 양수. 따라서 d는 4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여러분들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a1부터 a15까지의 합을 구하는 문제예요. 자, 이런 거 할 때 사실 우리 요건 이제 스타트업에다가 이제 누구? 우리 알고리즘 커리 요거까지 이제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건데 사실 스타트업으로만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긴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A1부터 A15까지 합을 내가 구할 때 H7이 0이니까 등차수열의 무엇을 이용해서? 대칭성을 이용해서 A1부터 어디까지? A13까지 합은 싸그리 다 얼마예요? 그냥 0입니다. 그러면 결국 나는 A14랑 A15만 구해주면 되는데 A14 입장에서는 A7에 A7이 0이니까 A14는 7D고요. A15는 8D니까 답은 얼마? 15D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다. 근데 공차가 4였으니까 답은 얼마? 60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 이런 스케일들을 쓰는 거는 이제 우리 알고리즘 커리에서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이제 쌤 커리 중에서 스타트업 시작이고요. 그 다음 커리가 이제 알고리즘인데 여기에서 이제 좀 주되게 배우는 내용들이고 사실 이제 슬그머니 한 11번부터쯤 그러니까 4점짜리 문항들에서 조금 이제 어렵거나 아니면 조금 빠르게 풀 수 있는 과정들은 보통 여기 이 알고리즘 커리에서 거의 다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 풀이를 그러니까 이 해설을 그냥 내가 맞췄다 틀렸다 이걸 보기 위해서 이제 그냥 수업을 듣는 이 해설 영상을 보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실력인지 그리고 나랑 똑같이 문제를 푸는지 아니면 저 쌤은 좀 더 쉽게 푸네? 라는 걸 좀 확인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판별하는 기준으로 이렇게 내가 좀 잡아드리고 있어요. 좋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60이니까 다음 몇 번? 1번 이렇게 되겠죠? 넘어가자. 네, 쌤이 지금 열이 좀 나가지고 얼굴이 뜨끈뜨끈하네. 아이고, 자, 가봅시다. 자, 우리 이어서 1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요게 이제 조금 당황했을 것 같아. 자, 한번 잘 보세요. 자, 12번 fx는 9분의 1에 x에 x-6에 x-9. 얘들아, 쫄지 마. 왜냐면 나는 저놈의 그래프를 완벽하게 그려낼 줄 알아요. 다 주어져 있잖아. 그럼 0, 6, 9 찍으신 다음에 3차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을 그리고 났더니 t가 0에서부터 6 사이의 범위에서 gx가 t보다 왼쪽에 있을 때는 fx, 그냥 그대로 이놈을 쓸 거라고 하고요. t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는 누구? 얘를 쓴다는데 얘가 무슨 의미야? t, ft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죠. 괜찮니?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슬슬 이제 좀 어려워지죠. 자, 그럼 t, ft가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여러분들 해석하려면 잡으세요. 제발. 뭘 어떻게든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방에 뭐 어딘지 알겠다는 친구들 바로 하시면 되는데 잘 모르겠다는 친구들은 잡으시면 돼요. 내가 t, ft를 이렇게 잡았어. 그리고 여기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이렇게 그어요. 그러면 얘기가 t라고 한다면 이 왼쪽에 있는 함수들은 그냥 fx를 그대로 쓰겠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잡아주겠다는 얘기지. 그럼 이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니까 여기 둘러싸인 이 영역이지.
자, 요 영역의 넓이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어쨌든 간에 T는 요 0과 6 사이에서 움직일 거야. 근데 이 영역의 넓이를 난 조금 더 키우고 싶단 말이야. 아, 근데 기울기가 뭘로 항상 고정이에요? 마이너스 1인 상태로 고정입니다. 기울기는 변하지 않아요, 이 직선이.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잖아. T의 위치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계속 그어보면. 예를 들어 봐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이렇게 잡을 수 있지. 여기를 T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쵸?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더 위로 잡을 수도 있고, 더 위로 잡을 수 있잖아. 그치? 그렇게 따졌을 때, 내가 넓이가 가장 커지고 싶으면 결국은 무엇을? 내가 보통 이런 문제들, 최대를 구하는 문제들은 보통 뭐라고 했어? 경계 문제라고 했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의심할 수 있어야지. 아,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은 고정이니까 혹시 여기에 접할 때가 가장 클 때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건 고정인데 여기에 딱 접할 때, 딱 접할 때. 내가 그림을 조금 더 크게 그릴까요?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내가 보여줄게. 이러면 좀더 드라마틱하게 볼수 있겠죠? 0, 6, 9, 그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내가 이런 식으로 긋는 거야, 이렇게. 그치? 그 중에서 어디? 여기에 접할 때가 있을 거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중에. 이렇게. 그러면 이때가 넓이가 가장 크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서 내가 넓이를 보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가 지금 T죠. 둘러싸인 넓이가 바로 요 넓이가 되니까. 그럼 여러분들 이제 비교만 해주면 돼. 여기가 아닌 다른 지점이 어때? 얘보다 항상 더 아래에 있으니까 넓이는 어때요?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죠. 그치? 결국 넓이가 가장 커질 때는 뭐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 바로 어디? 이 3차 함수와 접하는 위치가 가장 커질 때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만 된다면 그대로 뭐만 해주면 돼? 계산만 해주면 되겠죠. 즉, fx가 9분의 1에 x3제곱 마이너스 15x제곱 플러스 얼마야 저거? 54. 54x 이렇게 되죠. 자, 이 함수니까 뭐 해주면 돼? 이놈의 기울기가 뭐가 되도록 하는?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위치 t를 찾아주자라는 얘기예요. 할수 있겠니? 자, 그래서 나는 얘를 미분을 때릴 겁니다. 자, 미분 한번 때려보면. 자, 미분 얼마야 이거? 3분의 1x제곱 마이너스 30x니까 마이너스 3분의 10x. 54니까 플러스 6. 이렇게 되고요. 난 얘가 뭐가 되길?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길 원해. 따라서 요걸 좀 계산을 해주면 x3제곱 마이너스 10x 얘 계산하면 얼마? 21. 제곱이죠. 21는 0. 따라서 x가 될수 있는 건3 또는 7인데 0과 6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무조건 3일 수밖에 없더라. 즉 여기 t의 위치가 바로 뭐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위치 3이 되겠다. 그럼 내가 원하는 건 결국 뭐를 구하는 문제? 여기 보라색으로 나타낸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더라라는 겁니다. 할수 있겠어요? 자, 그럼 우리 한번 계산을 해보자. 얘가 3이니까 여기 3, 얼마냐면 계산해 보면 얼마야? 3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어. 마이너 6, 3,6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6이면 당연히 여기도 얼마야? 6이죠. 실제로 얘가 9,0을 지나겠지. 그럼 어쨌든 이 삼각형의 넓이는 66에 36에 2분의 1, 18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에 영역의 넓이만 구해주면 되고요. 그럼 이 영역의 넓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계산 한번 해보자. 0에서부터 3까지 누구? 저놈의 함수, 요 함수 적분 때려주면 되겠더라. 요거 적분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사실 선생님이 이거를 계산을 하다가 너무 귀찮아서 요걸 다시 편집하고 그냥 이걸로 적을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잡아먹으니까. 이건 뭐 그냥 계산하시면 되는 거니까 4분의 129, 얘랑 합쳐서 얼마? 4분의 129가 나온다. 이렇게 해서 그냥 마무리 지을게요. 자, 그래서 답이 몇 번이냐면 3번이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그 과정보다는 뭐야? 문제를 푸는 방식이 더 중요하니까 여기에 좀더 초점을 맞추시면 되고요. 자, 우리 이어서 13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자. 자, 삼각함수의 활용 문제가 나왔고요.
삼각함수 활용 문제 치고는 사실 좀 쉽게 나온 편입니다. 문제를 보면 되게 뭔가 지저분해 보이잖아. 그치? 근데 그냥 하고자 하는 거 그냥 따라서 그냥 쭉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답이 도출되는 좀 이지한 형태의 문제야. 자,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자, 13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AB가 얼마래? 3이래. 자, 문제 그대로 한번 쌤이랑 같이 가보자. 그 다음 BC는 얼마래? 루트 13이래. 자, 그 다음에 AD 곱하기 CD, 얘의 곱이 9래요. 이건 그냥 이렇게만 적고요. BAC가 뭐, 각이 3분의 8이래.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삼각형 ABC에 일단 무엇을 구하는 게 문제냐면 넓이 S1을 일단 우리가 먼저 좀 찾아줘야 될 것 같아. 근데 사실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냐면 각이 지금 주어져 있잖아. 난 삼각형 ABC의 넓이, 즉 S1을 구하려면 누구의 길이가 일단 절실하게 필요하냐면 여기 AC의 길이가 필요해요. 그럼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들어? 두 변의 길이에 하나의 각이 나왔으니까 일단 나 뭐 쓰겠다. 코사인 법칙 쓰겠다. 다시 말해서 이 AC의 길이를 X라고 한다면 우리 뭐라고 할 수 있겠니? 13은 X제곱 더하기 9 마이너스 2배 3 곱하기 X 곱하기 코사인 3분의 8이 2분의 1이니까 쇽 날리면 되겠죠.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이고 X값이 얼마다? 4가 되겠다라는 건 우리가 바로 판단할 수 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니까 나는 S1의 넓이가 얼마인지를 적어보자.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3분의 파이니까 얼마? 2분의 루트 3. 따라서 얼마? 3루트 3이 되겠죠. 자, 그냥 하라는 대로 쭉 가시면 돼요. 자, 내가 이걸 구했어. 근데 ACD의 넓이를 S2라고 할 때 ACD의 넓이가 이렇게 생긴 놈이야. 한번 표현만 해볼게요. 자, 요 넓이가 지금 S2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 S2는 알고 있어요. 왜 알고 있어요? 문제를 그냥 보시면 S2가 얼마? 6분의 5에 S1이래. 나 S1 구했잖아. 그럼 뭐야? 그냥 대입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럼 6분의 5에 S1, 요 3루트 3을 그대로 내가 계산만 해주면 되겠다. 오케이? 대입하자. 얼마? 2분의 5루트 3인가요? 자,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자, 그럼 봐봐.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결국은 뭐냐면 사인 각 ADC 요 놈이죠. 자, 그럼 요거 한번 표현해보자. 사인 각 ADC 분의 R, 다시 말해 삼각형의 외접안의 반지름의 길이에 대한 질문을 했으니까 우린 뭘 떠올려야 되냐면 사인 법칙을 떠올려야 돼. 내가 요 각을 이제 세타라고 할게요. 그냥 편하게 잡기 위해. 그럼 우린 뭐 어떤 식을 얻어낼 수 있어? 사인 세타 분의 사인 법칙 써야 될 거 아니야. 요 길이 아까 얼마였어? 4였잖아. 4가 2R이니까 R은 사인 세타분의 2니까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결국 구하고자 하는 게 사인 세타의 제곱분의 2를 물어보는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가 돼야 돼? 나 사인 세타 구할 거야 라는 걸 목표로 잡으시면 돼. 그러면 봐봐. 문제에서 지금 주어진 게 나 어쨌든 이 2분의 5루트 3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뭐 해야 되겠어? 사인 세타도 내가 적어내야 돼. 요 두 변의 길이는 문제 조건에서 애초에 주어져 있어. 뭘로? AD 곱하기 CD가 9라는 걸로. 그럼 내가 요 길이를 A, 요 길이를 B라고 한다면 우린 이런 식을 적을 수 있다. 뭐? AB는 얼마? 9고요. 내가 여기서 얻어낸 게 2분의 1? AB 사인 세타는 얼마야?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5루트 3이래. 그러니 내가 원하는 AB는 9라고 알고 있으니까 사인 세타는 얼마가 되겠다? 9분의 5루트 3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사인 세타의 제곱이니까 얘를 제곱하시면 80 약분하자. 사인 세타의 제곱은 81분의 25 곱하기 3. 27분의 25인가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27분의 25니까 얼마? 25분의 54 이렇게 되겠죠. 답은 1번 이렇게 되겠다. 할 수 있겠어? 넘어갑시다. 자, 우리 14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어서 14번. 여기까지도 여러분들 스트레이트로 쭉 풀어낼 수 지금은 뭐 예비 고3인 친구들은 뭐 지금 당장 이렇게까지 뭐 잘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들 궁극적으로 나중에 수능이 되었을 때는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풀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 14번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두 자연수 AB에 대하여 함수 FX가 저렇게 주어져 있대. 여러분들, 저런 형태의 문제들을 봤을 때 봐봐. X가 2보다 큰 범위에서 이 함수는 물론 어느 정도 대략적인 윤곽은 나오지만 정확한 식은 모르잖아. 그치? 그럼 일단 확실하게 알고 있는 이 함수부터 먼저 그리는 거예요. 아는 것부터 먼저 그리는 거야. 알겠죠? 자, 이놈의 도함수가 뭐냐면, 도함수를 한번 구해보면, 6x제곱 마이너스 6이야. 아,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1과 1에서 무엇을 가지겠다? 극대랑 극소를 가지겠다. 괜찮니?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가 1이야. 그럼 3차 함수의 비율 관계에 의해서 2대 1. 즉,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잘 모르는 용어들이 등장한다? 이런 건다 알고리즘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지금 내가 아까 뭐였지? 몇 번부터였지? 11번부터는 아마 이제 다 이제 알고리즘 커리 쪽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다룰 거야. 알고리즘 커리에서.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잡아줄 수 있고, 이 이하인 위치에 대해선 이 함수로 그려진다. 확실하게 알고 있는 함수니까 잡아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함수 값의 위치를 내가 잡아보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얘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5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함수값이 5라는 걸알수 있어요. 근데 2보다 큰 범위에서 무슨 함수? 2차 함수야. 얘는 2,9를 지나는 함수이기 때문에 9의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2차 함수가 어쨌든 간에 어떻게 그려지냐면 같은 위치 선상의 9에 해당하는 바로 누구? B라는 좌표값이 있을 거야. 그 B의 좌표값도 어제 자연수니까 이렇게 잡아줄게. 그럼 어떻게 생기는 거야?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예요. 딱 봐도 아니겠죠? 그치? 근데 어쨌든 간에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지? 9의 위치를 이렇게 잡아보면, 9의 위치를 이렇게 잡으면, 뭐다? 여기 위치가 B가 될 거다라는 거. 오케이? 근데 A 값이 이제 뭐냐면, 이놈의 개수잖아? 그러니까 A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겠어? 얘가 내려오는 구간이 쭉 내려오겠지. 아, 얘 최소값이 변함이 일어나겠더라. 그럼 여러분들의 목적은 뭐냐면, 아, 결국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로 누구? 이 y는 fx의 그래프와 y는 t 상수함수죠. 이 상수함수가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우리가 gt라고 했고요. 그러면 이 교점의 개수 gt가 gk 더하기 뭐야? 극한이죠. 좌극한과 우극한의 합과 그놈의 함수값을 다 더했더니 얼마? 9가 나오도록. 근데 여러분들 봐봐. 일단 어쨌든 간에 저 문제의 의도는 무조건 뭐냐면 이 의도는 무조건 경계예요, 여러분들. 무조건 경계야. 극한이 나오고 함수값이 나온다면 어떤 특정한 경계를 물어보는 문제니까 결국 사실 답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건 내가 좀 이따 얘기해 줄게. 자, 일단 요 상황에서 관찰을 해봤을 때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y는 t를 그었을 때, 요런 데 보면 사실 이거 가능한 거 아닌가요? 내가 예를 들어 y는 t를 이렇게 그어볼게. 괜찮니? 그러면 뭐 여기를 그냥 k라고 할까요? t가 k일 때니까 지금. 자, 그러면 여기를 보시면 세 개야. 좌극한이면 살짝 아래에 있는 거니까 세 개야. 우극한이면 살짝 위에 있는 거니까 세 개야. k 플러스 k 마이너스야. 괜찮니? 자, 그럼 몇 개? 세 개, 세 개, 세 개니까 아홉 개. 오, 다 되잖아요. 성립하네? 하지만 그 K의 개수가 몇 개가 되도록 하는? 1이 되도록 이래. K가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여기도 다 가능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K의 개수가 한 개가 아니라 여기서는 너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당연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결국 어떻게 답을 찾아주시면 되냐면 경계의 위치를 찾아주면 돼. 경계의 위치를. 경계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 우리 이 2차 함수를 내가 살짝 조정을 해볼 건데, 어떻게 조정을 해볼 거냐? 일단 우리가 처음에 의심할 수 있는 지점이 여기 5의 위치에 그대로 접하는 경우를 한번 의심해 볼수 있어요. 이렇게. 왜? 여기도 경계거든. 이렇게 2차 함수. 자, 이런 상황을 내가 한번 가정을 해보자 라고 하면 여러분들, 저 9가 되도록 하는 t? K 값을 찾아주면 되는데, 여기서 봐봐. 우리가 아까 전에 살펴봤듯이, K가 여기면 돼. 세 개잖아. 근데 이 K가 몇 개가 나와요? 여러 개가 나오니까, 아, 이런 경우는 절대 안 되겠구나. 그렇다면, 결국 이 빨간색이 어떻게 더 아래로 내려와서 얘네들이 세 개가 되지 못하도록 방해해줘야 되겠지. 그럼 방해하면서,
이 빨간색이 더 내려올 거야. 방해하면서 경계가 될 수 있는 위치는 어디겠어요? 여기 아닐까? 아닐까? 여기도 경계에 해당하는 거죠. 그치? 자, 그럼 어떻게? 얘를 더 내려.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자, 만약에 이 참수가 이런 모양이 된다면 이제는 내가 Y는 T, 즉 Y는 K를 이렇게 잡는다고 하더라도 저 9가 될 수 있어 없어? 될 수 없겠죠. 왜? 교점의 개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해됩니까? 그럼 이제 이런 경우는 불가능하다는 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아, Y는 T를 내가 어디로 잡았을 때 저놈이 합이 9가 되도록 만족할 수 있을까를 여러분들이 판단만 해주면 되는데 당연히 어디 쪽이겠어? 자, 우리 여기 한번 잡아볼까요? 내가 여기를 Y는 K라고 잡는다면 여기에서의 함수값의 개수는 몇 개? 3개입니다. 그렇죠? 좌극한 값은 뭐야? 얘보다 살짝 아래 있으니까 몇 개? 1개죠. 어? 되게 적은데요? 아니? 우극한이 너무 많을 거야. 우극한은 뭐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즉, 합이 얼마? 9가 딱 맞아떨어지게 되더라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Y는 K가 될 수 있는 곳이 이게 유일하게 한 개라는 걸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거야. 선생님, 경계가 여기도 경계가 될 수 있지 않나요? 맞아요. 여기도 경계가 될 수는 있는데 여기서는 함수값은 하나, 둘, 셋, 네 개. 좌극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요금에도 아홉 개죠. 위에 두 개니까 11개죠. 어쨌든 저걸 만족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유일하게 만족시키는 건 여기밖에 없다. 무슨 상황일 때? 이 참수가 여기에 접하는 상황일 때요. 할 수 있겠어? 자, 그러면 우리 이 참수는 식만 적어주면 끝나는 문제 아니야? 자, 이 참수 식 적어보자. A에 X-2에 X-B에 더하기 9가 이놈의 최소값이 뭐가 되길 원하는 거야? 여기에 위치가 되길 원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 위치는 얼마냐면 1을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3이죠. 즉 이놈의 최소가 마이너스 3이길 저는 원해요 라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겠어? 자, 그럼 한번 계산을 해보자. 아, 여기는 이 참수의 축에 해당하는 위치니까 2분의 2 플러스 b를 그대로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a 곱하기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b, 2분의 2 마이너스 b 더하기 9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2 이렇게 될 거고요. 얘를 조금만 더 계산을 해보시면 a의 2 마이너스 b의 제곱은 얘가 4니까 넘기면 얼마? 48이다. 이렇게 된다. 자, 이걸 만족하도록 하는 a, b 자연수의 순서쌍의 개수가 존재할 건데 나는 그 둘의 합의 최대값을 구하는 게 문제야.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a를 최대한 키우면 돼요. 얘는 제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b가 작은 값으로도 얘는 확 커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a랑 b의 합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다면 이 a를 가장 키우는 게 맞겠죠? 뭘로? 48로 잡아주면 되겠네. 그럼 b는 뭘로? 3으로 잡아주면 되겠네. 즉 둘의 합의 최대값은 얼마? 51이 되겠죠. 물론 b가 1이 돼도 되지만 나는 합이 커지는 게 가장 좋으니까 51을 답으로 해주시면 되겠더라. 할 수 있겠나요? 답은 몇 번? 1번이 되겠네요. 51.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우리 넘어가서 15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 자, 이건 쌤이 총평 때도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 점화식 문제에선 첫째 항부터 무조건 시작한다는 습관은 갖다 버리셔야 돼요. 항상 이제 많은 친구들이 첫째 항부터 뭔가 시작을 하려고 하거든. 왜? 안정적이잖아. A1부터 시작하는 게 얼마나 기분이 좋아. 그치? 쭉 나열할 수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문제를 접근했을 때 아마 이제 쌤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바로 이제 A1부터 안 하고 A6부터 시작을 했겠지만 첫째 항이 자연수다라고 하고 A1부터 시작해서 A1이 홀수냐 A1이 짝수냐라고 시작한 친구들이 있을 거야? 안 돼요. 어떻게 시작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A6과 A7에 대한 관계식이 주어져 있으니까 물론 이건 수업 시간에 내가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A6부터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자, A6이 첫 번째 홀수인 경우, 두 번째 A6이 짝수인 경우, 여기 아래다 적자. 나눠서 생각을 할 거고요. 자, A6이 홀수라면 여기다가 들어가니까 아, A6 더하기 A7은 얼마? 3이니 A7은 2의 A6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그러면 A6 더하기 2의 A6 제곱이 3이 되려면 A6이 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1밖에 없죠. 자, 요 경우도 한번 살펴볼게. 그러면 A6이 짝수라면 A6 더하기 A7은 A7이 뭐야? 2분의 1 A6이죠. 그럼 이렇게 되겠지. 아, 그러면 A6이 될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2밖에 없죠.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구하고자 하는 놈은 뭐야? 모든 A1의 값의 합이니까 A6의 값을 토대로 뭐? 역추론해서 나는 A1의 값을 역으로 구해주시면 되겠다. 즉, A6이 1이라는 걸 토대로 뭐? 우리 A5, A4, A3, A2, A1을 구해주시면 되겠다. 할수 있겠어? 가보자. 자, A6이 1이에요. 자, 얘가 1이야. 그럼 얘가 될수 있는 건 0? 아니죠. 안 맞지. 홀수여야 되니까 2밖에 없죠. 이렇게 가면 됩니다. 어? 너무 쉬운데? 그쵸? 자, 그럼 A4 한번 볼게요. 자, 얘가 2니까 A4가 될수 있는 게 1도 가능하고 4도 가능해요. 그쵸? 그래서 1, 4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돼요. 괜찮니? 자, 그럼 이제 A3이 될수 있는 경우를 볼 건데 얘가 1일 때 2였으니까 얘도 1일 때 2밖에 안 돼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4인 경우를 보시면 얘가 2거나 얘가 8인데 2는 홀수가 아니니까 말이 안 돼요. 그냥 8이 돼야 되겠죠. 무조건 8. 이렇게. 할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A2를 보자. 자, 얘는 2일 때 1, 4로 바뀌었으니까 얘도 1, 4로 나누면 됩니다. 이렇게. 자, 8일 때를 보면 얘가 8이면 얘가 될수 있는 게 3, 16 있죠. 그래서 3, 16 이렇게 나눠서 보면 돼요. 오, 할 만하다. 자, A1 이제 구해보자. 얘가 1이면 아까 2밖에 안 됐죠. 4면 얘가 아까 8밖에 안 됐죠. 자, 3일 때를 한번 보면 2의 거듭제곱이 3이 될수 있는 자연수는 없잖아요. 그치? 갖다 버리고 얼마? 6밖에 없죠. 16도 마찬가지로 2의 거듭제곱이 되려면 그 거듭제곱이 무조건 뭐가 돼야 돼? 4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뭐밖에 없어? 32밖에 없어. 어? 다 더하면 되겠네? 얼마? 48? 오케이. 괜찮죠? 자, 그럼 이제 얘 한번 보자. 자, A6이 짝수일 때그 값이 얼마? 2였어. 그럼 이제 우리 A5를 구해 볼 거야. 자, 얘가 2니까 우리 아까 2에는 1과 4로 분할이 됐잖아.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아까 했던 걸 최대한 써먹자. 자, 1이 된다면 그 다음은 될수 있는 게 무조건 2밖에 없고요. 4도 그 다음은 무조건 8밖에 없습니다. 한 칸씩 밀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2인 경우는 아까 1, 4가 있었고요. 똑같이 적어주면 돼. 8은 아까 3과 16이 있었어. 자, 그럼 이제 요거 볼게요. 아까 1은 뭐가 있었고, 2가 있었고, 얘는 8이 있었고, 얘는 6이 있었고, 얘는 32가 있었어. 이렇게. 이제 여기 다음만 여러분들 채워주시면 돼요. 자, 다음 거 한번 보자. 2는 어디로 가냐면 1 혹은 4. 8은 어디로 가냐면 3. 8은 3 아니면 16. 자, 6과 32는 따로따로 해줘야 되겠죠? 자, 6부터 볼게. 2의 거듭제곱이 6이 될 수는 없어요. 자연수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뭐야? 12밖에 없어. 32는 보시면 2의 거듭제곱은 5 있고요. 32의 2배, 얼마? 64 있어요. 자, 얘네들 겹치는 거 있는지 없는지 한번 쓱 스캔해 주시고요. 다뭐 해주면 돼? 더해주면 되는 거야. 자, 더해보자. 5, 8, 24, 36. 이런 것도 조심해야지. 41, 그다음 105. 이렇게 되나요? 그럼 얼마야? 153인가요? 153. 답은 153. 이렇게. 3번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 15번까지 이렇게 푸는데 스트레이트로 쭉 풀어주시면 되고요. 할 만하잖아. 그쵸?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우리 넘어갔어. 우리 16번부터 또 이어서 한번 12번까지 달려보도록 하자. 자. 뭐 이건 다 계산이니까 그냥 계산 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뭐야, 이거? 3의 x-8제곱은? 3의 마이너스 3x제곱. 에이, 4x는 얼마? 8이니까 x는 얼마다? 2다. 그냥 넘어가자. 1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f 프라임을 구하래. 아, 뭐야? 우리 f 프라임 x는 곱의 미분법을 적용해서 x제곱 플러스 3의 2x의 x 플러스 1.
F 프라임 1이 난 구하는 게 목적이야. 1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니까 2 곱하기 2인가요? 8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더라. 넘어가자. 자, 우리 이어서 1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내가 원하는 게 뭐야? 시그마 BK야. 자, 그럼 뭐 해주면 되겠어? 아, 이 AK들을 없애주면 되겠네? 여기에서 AK를 없애자.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3배니까 여기도 똑같이 3배를 해주면 시그마의 6BK, 얘랑 더하면 7BK죠. 얘는 3배하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요. 시그마에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K는 1부터 10까지. 근데 내가 원하는 게 시그마 BK니까 얘는 벗겨줘야지. 그치? 마이너스 30. 이거 조심해야 돼. 그냥 마이너스 3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시그마 7BK. 얘는 마이너스 30 넘기면 63. 7은 약분시키면 얼마? 9. 답은 얼마? 9.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다.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서 19번. 자, 이번에는 삼각함수 문제고요. 정확히는 삼각 부등식 문제다, 그쵸? 자,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우리가 fx가 sin 4분의 πx일 때 fe 플러스 x 곱하기 fe 마이너스 x가 4분의 1보다 작대요. 어쨌든 간에 내가 이 식을 조금 이쁘게 만들어야 될거 아니야. 그렇죠? 물론 두 개의 함수가 이 함수랑 이 함수의 그래프를 직접 그려도 되지만 어쨌든 둘이 곱해져 있으니까 그냥 대입하자. 여러분들은 어차피 뭘 알고 있으니까, 삼각함수의 각 변환을 알고 있으니까 계산 과정은 굉장히 심플하다고. 2 플러스 x를 집어넣게 되면 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 x예요. 각 변환에 의해서 얘 뭐야? 코사인 4분의 파이 x야. 그럼 얘도 집어넣어봐. 2-x를 저기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 x야. 이것도 삼각함수의 각 변환에 의해 뭐랑 똑같아? 코사인 4분의 파이 x랑 똑같아. 그럼 뭐야? 제곱이죠. 똑같은 놈이 두 개가 곱해져 있고 얘가 4분의 1보다 작다. 즉 얘를 해석을 해보면 코사인 4분의 파이 x가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에 있도록 하는 x들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코사인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건데, 얘들아 이거 주기 얼마야? 8이지. 근데 여기가 16가지라고 돼 있으니까, 아, 주기가 8자리인데 16가지를 물어본다? 그럼 몇개 있단 얘기야? 두개 있단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두 개를 그리자. 얘가 16이고요. 얘가 8이고요.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다. 당연히 여긴 뭐 4고요. 0이고요. 얘가 12.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봐봐. 이런 거 계산할 때 2분의 1이 여기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여기 있을 거란 말이야. 자, 여기 사이에 있는 놈들의 자연수 값을 내가 찾고 싶은 거야. 그럼 당연히 뭐 해야 되겠어? 일단 여기 위치만 찾아내면 끝난다는 거 알고 계셔야지. 자, 여기 위치 한번 찾아볼까요? 얼마입니까? 얘들아, 코사인 값이 2분의 1이 되는 제일 첫 번째 위치는 3분의 파이야. 그쵸? 자, 이걸 만족하도록 하는 x 값만 찾아주면 되잖아. 얼마입니까? 3분의 4죠. 끝났네. 얘가 3분의 4면요, 대칭성에 의해서 여기에 3분의 4니까 여기에 위치는 얼마야? 4 빼기 3분의 4니까 3분의 8인가요? 그럼 요 사이에 들어가는 숫자를 봐봐. 자연수 봐봐. 얘가 1점 블라블라야. 그럼 당연히 요 사이에는 어떤 숫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2 말고는 안 되죠. 3분의 8이 2점도 블라블라니까 여기 사이에 있는 자연수는 2밖에 안 돼. 근데 이거 어차피 대칭적이잖아. 그럼 여기에 한 개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여기도 한 개, 여기도 한 개, 여기도 한 개란 얘기. 아하.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잡아주시면 돼? 여기는 똑같이. 얘가 0과 4의 절반이니까 얘는 4와 8의 절반. 얼마? 6. 얘는 8과 12의 절반. 10. 얘는 얼마? 10이랑 16의 절반이니까 14.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야. 이제 이걸 다 더해주면 되고요. 그럼 얘는 20, 30, 32.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더라. 할수 있습니까? 물론 이렇게 하셔도 돼요. 어차피 대칭성을 좀 이용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알고리즘 쿼리 나올 텐데 여기랑
여기랑 여기랑 여기는 무조건 다 뭐에 대해서 대칭이야? 이 8이란 놈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러니까 뭐야? 그냥 8, 4, 32 해서 구해주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오케이? 뭐 요건 난도가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일일이 계산해도 큰 문제는 없고. 알겠죠? 어쨌든 그냥 무조건 막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빠르게 푸는 게 좀 중요하고 이 아이디어를 쓰는 게 좀 중요하고 스킬을 쓰는 것도 중요한데 쉬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렇게까지 다 일일이 적용할 필요는 없어요. 기본적인 개념만 가지고도 충분히 쉽게 풀어낼 수 있다. 자, 우리 이어서 20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 자, fx가 3x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2x고요. a가 루트 2보다 크대요. 좀 저함수가 일단 0을 지난다는 걸 일단 우리가 확실하게 알겠고 3차함수니까 대강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잖아. 괜찮지? 근데 얘가 0,0에서의 접선이 y는 fx와 만나는 점 중 0이 아닌 점을 a라고 한대. 어쨌든 간에 0,0에서의 접선에 내가 그릴 거니까 이놈의 일단 도함수를 먼저 잡아보자.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2. 그러니까 f'0은 얼마? 2니까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일단 얼마다?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봐봐. 어쨌든 간에 0의 위치가 여기 사이에 있어야 되겠지. 왜? 기울기가 2가 돼야 되니까. 괜찮니? 근데 그게 여기인지 여기인지 좀 헷갈리죠. 그래서 지금 누가 주어졌냐면 a가 루트 2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주어진 이유가 바로 이제 그런 이유들 때문인데 우리가 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자. 얘들아, 이놈의 변곡점, 다시 말해서 점대칭이 되는 위치가 어디냐면 f2'x가 마이너스 ux 플러스 얼마야? 2a죠. 그러니까 x가 3분의 a일 때 변곡점, 변곡점이 여기잖아. 여기의 위치가 3분의 a거든. 근데 얘는 무조건 일단 양수야. a가 루트 2보다 크기 때문에. 괜찮니? 아, 그러면 일단 얘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0의 위치가 대강 이쪽에 있겠지. 그럼 우리 뭐라고 잡아줄 수 있어? 대강 x축이 이런 데 있겠구나 라고 잡아줄 수 있겠죠. 왜? 얘는 0,0을 지나니까. 얘가 0이야. 할 수 있겠어? 자, 그럼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이게 기울기가 2짜린 직선이야. 괜찮니?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내가 접선을 그었을 때 만난 점을 여기를 A라고 하자는 거야.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 봐봐. 봐봐.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이 점 A에서의 접선이 X축과 만나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접선을 그었는데 이게 또 X축과 만난대. 그 점을 뭐라고 했을 때? B라고 했을 때. 해석 잘하세요. OB를 지름으로 하는. 여기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있을 텐데 그 원 위에 누가 있대? A라는 점이 있대. 즉 여기를 원으로 그렸을 때 여기 누가 있어? A가 있어. 이거 무슨 얘기야? 여기 무조건 뭐다? 90도라는 얘기죠. 뭐? 원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 할 수 있겠니? 아, 그럼 내가 지금부터 해야 될 행동은 뭐겠어요? 아, 결국은 뭐다? 요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할 수 있겠니? 잘 봐. 여러분들 여기 위치 0이죠. 지금부터는 조금 이제 우리가 계산을 좀 빠르게 해보도록 하자. 얘 3차 방정식의 3차 함수에서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x제곱이니까 얘네들의 세 실근의 합은 얼마? a입니다. 그쵸? 자, 그런데 내가 0에서 접하는 거니까 0 두 개 카운트. 그리고 나머지 근 하나는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어? a일 수밖에 없어. 자연스럽게 여기 위치가 뭐야? a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거 할 수 있겠어? 기울기가 2인 직선이니까 요 점의 좌표값은 a,2a예요. 혹시나 이제 예비 고3인 친구들은 이제 이런 과정들은 선생님 이제 수업 때 이제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할 거니까 선생님 수업을 이제 들었던 친구들, 이제 수능을 봤던 친구들 이제 이렇게 계산을 했겠지? 자, 그 다음 가보도록 할게. 여기 이제 a,2a인데 내가 지금 여기 90도라는 성질을 알고 있으니까 이걸 써먹어야 되겠죠. 이놈의 기울기가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잘 봐. 얘가 2a야.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여기의 거리가 얼마일까요? 자, 봐봐. 이렇게 된 거야. 그림을 조금 더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여주면 요게 a고 요게 2a야. 내가 이렇게 90도로 갔잖아.
그쵸? 근데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여기가 얼마? 4a가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니? 아, 그럼 봐봐. 내가 지금 원하는 게 OA 곱하기 AB야. 이게 직각삼각형이니까 OA 곱하기 AB는 그냥 이 삼각형의 넓이의 두 배한 거죠. 그럼 그냥 뭐라고 해도 되냐면 요 밑변의 길이에다가 요 높이를 곱한 거랑 똑같아. 굳이 OA랑 AB의 길이를 구하지 마시고 요 길이에다가 요 길이를 곱한 거랑 똑같아. 즉 OA에다가 2A를 곱한 거니까 답은 얼마? 10A제곱입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결국 뭐만 구하면 되겠다? A제곱만 구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할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나 이제 A제곱만 구하기 위해서 계산을 조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자, 요거 90도라는 걸 내가 써먹기 위해서 한번 계산해보면,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여기다 한번 계산해볼게요. 자, 저 함수, 도함수가 요거니까, 여기다가 A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A제곱, 플러스 2A제곱, 플러스 2가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얘가 마이너스 A제곱이니까 넘기면 A제곱은 얼마? 2분의 5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면 돼? 여기다 슉 집어넣어주면 되니까 답은 얼마? 25가 되겠네. 할수 있겠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갔어. 우리 2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21번 문제를 보니까 사실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 워낙 또뭐 많이 등장을 했어가지고 뭐 문제 푸는데 해석하는데 어색함은 없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뭐 신유형이라고 굳이 따진다면 뭐 22번 유일하게 하나라서 사실 크게 어려움은 없었을 것 같아. 자, 21번 한번 봅시다. 양수 A에 대하여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이렇게 생겨 먹었대.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이거 모르지, 정확히. 물론 얘는 그림이 좀더 확실하지만 일단 누구부터? 얘부터 그리세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6X니까 이렇게. 6까지 얘기를 할 거고요. 여기가 그럼 0이죠.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잡아줘. 얘가 마이너스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괜찮니? 오케이. 당연히 여기가 3이죠. 슉. 오케이. 그 다음. X가 6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A 로그 4에 X-5래. 아, 그럼 6일 때 뭐야? 얘는 0을 지나네요. 그렇잖아. X는 5에서 점근선을 가지는 로그 함수니까 어떻게 생겼겠어? 이런 식으로 생겼겠지라는 얘기입니다. 끝났네. 나 함수의 그래프 다 그렸네. 물론 이 A 값은 이렇게 조절이 이렇게 될 거야. 왜냐면 이 A가 변함에 따라서 A가 커지면 커질수록 위로 더 올라갈 거고 A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더 내려올 거니까. 자, 그랬을 때 T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실수 T에 대하여 닫힌 구간 T-1에서 T 플러스 1까지란 범위에서 FX의 최대값을 GT라고 하자. 자, 이렇게 변수가 많이 나올 때, 이건 이제 선생님 포커스 강좌에서 보통 많이 하는 얘기인데, 자, 이렇게 변수가 많이 나오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관찰을 할때 고정을 시켜 놓으면서 관찰을 하는 게 유리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 번에 보려고 하지 마시고, T의 위치들을 처음부터 천천히 움직이면서 관찰하는 거야. 자, 무슨 얘기야? T가 0부터 시작이잖아. 그럼 0부터 시작할 때 한번 볼게. T가 0일 때야. 여기서 내가 함수 값을 찍어 볼 거고, GT의 그래프를 내가 그려 볼 거예요. 파란색으로 그릴게. T가 0일 때라고 하면 얘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라는 닫힌 구간 범위 속에서 최대값을 보고 싶은 거야. 그럼 실제로, 자, 이거 조금만 내가 구체적으로 적어 줄게요. 3을 대입하면 이게 9죠. 여기가 1, 여기가 2라고 하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잡아줄게. 자, T가 0일 때를 보시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란 닫힌 구간에서 누가 제일 커? 당연히 여기가 제일 크지. 그럼 얘를 잡으면 돼요. 실제로 1일 때의 함수 값이 5거든? 그래서 여기 위치가 5로 시작하면 돼요. 최소값이 5? 나중에 분명히 뭔가 쓰임 있겠죠? 자, 그 다음, t가 이제 내가 0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오른쪽으로 이제 슬그머니 갈 거야. 그럼 당연히 누굴 따라가겠어? 여기 있는 그래프를 따라갈 거야. 자, 예를 들어서 t가 1이면 0에서부터 2까지는 닫힌 구간에서 따라가는 거니까 누구의 위치가 찍혀? 여기 위치가 찍혀요. 즉, 1만큼의 거리 차이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찍힌다는 얘기니까 계속 이렇게 따라갈 거예요. 어디까지? 여기 꼭지점까지. 자,
여기까지 괜찮죠? 자, t가 3일 때도 얘들아 봐봐. t가 3일 때도 2에서부터 4까지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잡아줄게. 실제로 문제 풀 때는 띡띡하고 끝내면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그래도 조금 이제 예비 고3인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은 야, 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자, t가 3일 때도 마찬가지로 2에서부터 4까지라는 범위에서 최대값은 당연히 누구야? 얘야. 즉, 이 최대값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9란 놈을. 괜찮니? 어디까지? t가 4일 때까지. 왜?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라는 범위 속에서 최대값을 잡는 거니까.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런 걸 여러분들 잘 하셔야 되고 이게 좀 익숙해져야 이제 바로 답이 보일 거야. 쌤은 그냥 사실 바로 답 체크하고 넘어갔거든. 지금은 좀 천천히 해줄게. 자, 그럼 t가 4일 때는 3의 놈에 따라가지만 어쨌든 그럼 t가 이제 4보다 커지게 되면 아까 전에 오른쪽에 있는 놈에 따라갔지만 지금 누구의 놈에 따라가야 돼? 왼쪽에 있는 놈에 따라가야 돼요. 왜? 왼쪽 게 더 크거든. 즉, t가 5일 때 자, t가 4에서 이렇게 5로 넘어가는 동안은 누구를 따라가야 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범위에서는 여기가 왼쪽 게 더 최대값이니까 어떻게 하자? 왼쪽 걸 따라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떨궈질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을 해봐. 여기서 잘 생각을 해봐. 얘가 어쨌든 간에 마이너스 1에서부터 t-1에서 t+1까지라는 범위 속에서 난 지금 뭐야? 최대값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얘네들의 지금 구간이 몇 자리입니까? 구간이 2자리죠. 아, 그럼 내가 구간이 2자리인 놈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움직이고 있는데 얘가 어쨌든 간에 내가 새롭게 그린 이 누구? GT라는 그래프에 뭐가? 최소값이 뭐가 되길 원한대요? 5가 되길 원한대요. 그럼 여러분들이 일단 생각할 건 물론 여기의 값이 5란 놈이 이미 있잖아. 그치? 그럼 이 함수가 떨궈지더라도 적어도 누구보다는 5보다 더 아래로 떨궈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아, 그럼 봐봐. 요게 5가 될 때가 언제냐면 여기가 5일 때 함수값이 얼마야? 5죠. 여기 함수값이 5야. 맞습니까? 아, 그럼 이렇게 되면 되겠네. 여기를 포함하게 하는, 즉 t가 6일 때 딱 여기 5로 떨궈지거든. 그치? 딱 여기랑 같아지잖아. 그쵸? 1차에 왼쪽에 나니까 왼쪽을 따라간다고 했어요. 자, 그랬을 때 만약에 6보다 더 오른쪽 갈 때 더 떨궈지지 않으려면 6일 때, t가 6일 때 누구의 위치가? 7의 위치가 뭐가 되면 돼요? 정확히 5가 되면 됩니다. 그럼 뭘 따라가게 돼요? 이 놈의 함수는 오른쪽에 있는 걸 그다음부터는 따라가게 돼요. 왜? 여기서부터 이렇게 살짝 넘어가면 얘는 또 떨궈지고 얘는 더 올라갈 테니까.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이렇게 따라가겠죠. 즉, 어떤 모양이 된다? 이런 모양이 되고 최소값은 뭐다? 5라고 결정 지어줄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는 거야. 사실 이 문제는 결국 얘도 똑같이 무슨 문제냐면 경계 문제입니다. 얘도 결국 경계 문제고 이번 시험에서 사실은 경계 문제가 무진장 많이 나왔지. 내가 앞에서도 경계 문제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 그쵸? 이것도 경계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사실 구간 2짜리이고 아, 최소값이 5이기 때문에 아, 얘네들이가 같아질 때가 바로 최소값이 5일 때구나 하고 그냥 바로 답 체크하고 넘어갔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은 이렇게 관찰을 하지만 나중에 조금 더 익숙해진다면 바로 답을 찾아내시면 되겠더라. 알겠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봐봐. 내가 양수 A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지. 어? 선생님, 근데 이렇게 하면 그냥 A값이 결정되는 거 아닌가요? 잘 봐. 우리 계산 한번 해보자. 7,5를 지나면 됩니다. 누구의 함수가? 이 함수가. A로그의 4에 7을 대입하면 7-니까 2죠. 얘가 5가 되면 돼. 그럼 얘가 얼마야? 2분의 1이니까 A는 얼마? 10. 이렇게 결정이 돼버리죠. 근데 왜 A의 최소값이라고 할까? 봐봐. 내가 이미 여기에서 5라는 값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럼 사실 얘가 여기서 안 떨궈지고 더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변화도 변해도 상관없어. 그치? 즉, 이 함수가 위로 더 올라가도 돼요. 위로 더 올라가도 상관없어. 이 주황색 모양이어도 상관없다. 왜? 최소값은 5이기 때문에. 얘보다 더 떨궈지지만 않으면 돼.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A가 10보다는 더 크거나 같아도 상관없다라는 얘기고요.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게 뭐다? 10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들을 풀 때는 어떻게 이렇게 부등식으로 처음부터 생각하기보다는 무엇을 경계값을 먼저 찾아주고 나서 나중에 관찰하는 게 사실 문제 풀기 더 수월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 넘어갔어. 22번 마지막 문제 한번 보도록 하자. 22번 한번 보시면 자,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 fx에 대하여 fk-1 곱하기 fk+1이 음수를 만족시키는 정수 k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마 처음에 이제 이 문제를 본 친구들은 뭔 말이야? 이런 생각을 먼저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어떤 짓거리를 할 것 같아? 대입해 보겠지. 0 대입하면 f-1, f1 요걸 만족하지 않는 거니까 이건가? 그러면 1 대입하면 f0, f1 이건가? 어느 세월에 이거 다 할 거야. 그치? 이런 정수가 얼마나 많은데 다 정수 k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다 따질 수는 없더라라는 겁니다. 자, 주제를 조금 바꿀게. 좀 깨끗하게 지우자. 자, 그럼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자, 이런 것도 선생님이 포커스 할 때 되게 강조를 많이 했어요. 이것도 이제 하나의 접근입니다. 자, 내가 방향을 잡기가 어려울 때 일단 뭐부터 생각을 하시냐면 그리세요. 누구? 3차함수 fx를 그리세요. 선생님 저는 fx의 그래프를 모르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3차함수 그래프 어떻게 생겼는지 알잖아. 그려보는 거야. 가장 대표적인 놈으로. 자, 선생님 x축의 위치도 모르는데요. 자, x축의 위치가 중요하긴 합니다. 왜? 얘네 둘의 곱이 0보다 작다는 건 어쨌든 0을 그래프적으로 해석하면 얘는 결국 뭐야? x축과 관련된 얘기니까. 나는 x축의 위치도 중요해. 해석하기 위해서 x축을 그냥 아무렇게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냥 가장 일반적으로 그림을 그려봤어. 이렇게. 요즘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이 직선 하나 더 삐뚤삐뚤하게 그려지냐. 자,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결국 뭔지를 해석을 해봐야 돼. 봐봐. 둘의 곱이 음수가 되도록 하는, 즉 부호가 다른 놈이 있다 없다. 없다란 얘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야. 정수 K는 존재하지 않는다래. 그러니까 얘들아 여기에 있는 영역들끼리 얘들아 아무리 곱해도 X축이 여기면 얘네 다 음수잖아. 그쵸? 음수 곱하기 음수는 무조건 양수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부호가 다른 애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어쨌든 부호가 다 같잖아. 여기는 다 만족할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신경 쓸 필요가 없겠지. 마찬가지로 어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간에 k-1과 k+1이라면 정확히 거리가 얼마? 이 차이가 나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뭐 5, 7 이런 애들이야. 숫자를 내가 대입을 했을 때 여기 영역에 있는 애들은 어차피 부호들이 다 같다고요. 얘네도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f'-4분의 1이 -4분의 1. f'4분의 1이 음수니까 어쨌든 간에 4분의 1과 -4분의 1을 대입했을 때 기울기는 다 뭐야? 음수라는 건 여기가 기울기가 음수짜리들이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1과 4분의 1은 어쨌든 어디? 여기 영역에 존재한다는 건 일단 알겠지.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문제가 될 법한 놈들이 누구야? 여기에는 무조건 정수값이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 있어요. 아니 그렇잖아. 여기는 정수가 없을 리가 없죠. 무조건 정수값이 있어요. 그럼 여기 정수값이 있는데 예를 들어 여기에 이만큼 차이 나는 놈이 어디에? 여기에 여기 사이에 존재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둘의 곱이 음수가 된 놈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영역을 방지하자는 거야. 이 말 이해됩니까? 이 말 이해돼요? 아,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어. 여기는 무조건 정수값이 있다고요. 그럼 둘의 곱이 음수가 되도록 하는 위치, 여기에는 정수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얘기야. 이만큼 차이 난 놈이. 이해되니?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에는 무조건 정수값이 있어요. x값, 정수값이 무조건 존재한다고. 근데 이놈과 누구? 여기랑 곱했을 때 음수가 되니까 여기에 이 차이가 나는 놈이 여기 있으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봐봐.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1이 여기 있고요. 여기 4분의 1이 여기 있어요. 그럼 그 사이에 반드시 정수는 어떤 정수가 있어요? 0이라는 정수가 있지. 그럼 예를 들어 0이라는 정수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0이 여기 있어? 예를 들어 가정해보자. 0이 여기 있어? 그럼 마이너스 2가 0이랑 2 차이 나는 게 마이너스 2잖아. 그쵸? 그럼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무조건 안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2가 무조건 여기 있어야 돼?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마이너스 4는 무조건 이쪽에 있을 거 아니야. 만약에 마이너스 4도 여기 있어? 그럼 마이너스 6은 무조건 이쪽에 있을 거 아니야. 마이너스 6도 여기 있어? 그럼 마이너스 8은 무조건 이쪽에 있을 거 아니야. 어쨌든 간에 둘의 곱이 음수가 되도록 하는 정수는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요거 이해되니? 요거 이해돼요? 어쨌든 간 여기랑 여기의 곱이 음수가 되기 때문에 요 사이에 정수가 나오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야. 아, 다시 말해서 0은 이쪽에 있을 수 없어요. 그 말인즉슨 0도 여기에 있을 수는 없어. 즉 0은 무조건 어디에 있을 수밖에 없어?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 여기 X축과 만나는 교점의 위치가 무조건 0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럼 여러분들 봐봐. 다 왔어. 다 왔어. 그럼 이제 우리는 누구의 위치만 이제 따져주면 되냐면 일단 요거는 이제 만족하죠. 마이너스 4분의 1이 대강 여기 있을 거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그렇죠? 뭐 4분의 1도 대강 여기 있겠지 뭐. 어쨌든 간에 음수가 되는 건 만족하니까. 그럼 여러분들 이제부터 생각해야 될 건 아! 그럼 마이너스 1의 위치랑 2의 위치가 이제 어디에 있는지만 여러분들이 따져주면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봐봐. 예를 들어서 똑같은 얘기예요. 마이너스 1의 위치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같은 원리로 뭐 마이너스 3의 위치는 이쪽에 있으면 안 돼. 그럼 마이너스 3의 위치는 무조건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그럼 말이 됩니까? 안 되죠. 마이너스 3의 위치가 여기 있다면 또 누구 마이너스 5의 위치는 여기 안에 있어야 돼. 왜? 여기 있으면 안 되거든. 이걸 만족하지 않는 이걸 만족하는 정수캔 존재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얘가 양수라면 음수인 놈의 정수값은 있으면 안 돼. 근데 무조건 있잖아.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뭐 해야 돼? 아, 마이너스 1은 여기에 존재하면 안 돼요라는 얘기야. 그까지 이해되니? 마이너스 1은 여기에 있으면 안 돼요. 즉 마이너스 1이 있을 위치는 여기 이후로만 가능해요 라는 얘기야. 그러면 같은 이유로 누구 1의 위치도 여기 이후로만 가능해요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런데 봐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의 위치가 여기라고 하잖아? 그러면 1의 위치가 여기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 마이너스 1과 1은 정확히 얼마? 두 칸 딱 떨어져 있는 놈이기 때문에 얘가 음수면 얘가 양수일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1의 위치는 무조건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니? 그럼 반대로 마이너스 1의 위치가 여기 있다면 1의 위치가 여기 있다면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의 위치는 여기 있을 수 없으니까 마이너스 1의 위치는 여기 있어야 돼.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3차 함수가 있을 때 X축과 만나는 여기의 근이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0이라면 1은 무조건 여기 있어야 되고요. 이해돼요? 여기 2로. 그 다음에 만약 0과 1이 여기의 근이 된다면 마이너스 1은 어디? 여기 아래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결국은 우리가 식을 적을 때 fx라는 식은 최고차인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0을 지나고요. 무조건 0은 지나야 돼.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면 즉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지고 있다면 여기의 위치를 알파라고 놓을 수 있을 거고요. 알파랑 1의 관계는 이렇게 가지게 된다. 즉 x 마이너스 알파를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야. 만약에 이런 모양이다 라고 한다면 fx라는 식이 이렇게 잡히고 x의 x 마이너스 1에 여기의 위치를 내가 알파라고 한다면 x 마이너스 알파를 이렇게 잡고요. 알파랑 마이너스 1의 관계가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자, 그럼 봐봐. 내가 여기에서 식을 계산을 할 때 유일하게 지금 알고 있는 게 f 프라임 마이너스 4분의 1이 마이너스 4분의 1이거든. 자, 이걸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한번 식을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얘는 계산하기 싫지만 계산을 좀 해보면 얘는 이렇게 되고요. 얘는 이렇게 되지. 지금부터 그냥 계산이야. 방향은 다 잡았으니까 내가 원하는 건 f'x를 구하는 거니까
f'x를 구해보면 3x제곱 플러스 2의 1마이너스 알파의 x마이너스 알파. 얘는 미분을 때려보면 f'x는 3x제곱에 마이너스 2의 1 플러스 알파의 x 플러스 알파. 아, 그러면 f 프라임 얼마? 마이너스 4분의 1 계산 한번 때려볼게요. 계산해보자. 16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 이게 얼마? 마이너스 4분의 1. 이거 계산하면 얼마니? 자, 이거 계산해보자. 마이너스 2분의 알파니까 2분의 알파는 얘가 넘기면 플러스 얼마야? 얘가 플러스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16분의 4. 마이너스 16분의 1. 이렇게 되나요?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알파, 2분의 알파. 즉 알파는 얼마? 마이너스 8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져요. 근데 이 알파가 마이너스 8분의 1이면 1보다 작은 건 맞지만 얘가 지금 어디 있다는 얘기야? 여기 있다는 얘기야.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제껴.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이걸 계산을 해보자. 휴, 계산 너무 싫다. 쌤이 뭐 수업 시간에도 맨날 늘 얘기하지만 계산은 산수이기 때문에 수학이 아닙니다. 쌤은 계산을 잘 못해요. 16분의 3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알파 더하기 알파는 마이너스 4분의 1이야. 그러니까 얘 계산하면 2분의 3 알파. 자, 얘가 마이너스 4분의 2, 아니 4분의 2 넘기면 마이너스 4분의 3. 얘도 넘기면 마이너스 16분의 3. 얘가 마이너스 16분의 12, 마이너스 16분의 15인가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파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8분의 5가 돼요. 그러니까 얘는 딱 여기 안에 쏙 들어오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더라 이놈이. 즉 우리는 여기를 x 플러스 8분의 5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고요. 내가 원하는 결국 뭐의 값? f8을 구하게 되면, 자 구해보자. f8은 여기다가 8 그대로 집어넣으면 8, 7, 8 더하기 8분의 5죠. 이렇게 되니까 아, 7 곱하기 64 더하기 5니까 얼마야? 69죠.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 계산하면 얼마야? 7, 9, 63, 6, 7, 6에 42. 얘 계산 조심해야지. 483. 이렇게 나오게 됐네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답을 결국 구해낼 수 있을 것이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22번 같은 문제들은 사실 뭐 우리가 그냥 문제들로 대비하는 건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 우리가 대비하기 쉽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지금 뭐야? 정수값에 대한 얘기니까 이 정수 포인트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시고, 아, 결국은 두 칸 떨어져 있는 놈의 함수값의 부호 변화가 일단 다른 놈이 없다라는 걸 초점을 맞추시면 그걸 가지고 우리 마이너스 1, 0, 1의 위치를 대략적으로라도 우리가 판단을 해줄 수 있다. 근데 이걸 만들기 위해 가장 시작인 부분이, 접근이 뭐다? 함수가 그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함수의 그래프를 먼저 그린 다음에 뭘 해주는 게 중요하다?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9월 평가원과 우리 지금 요 수능과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9월 평가원에는 진짜 리얼 계산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수학 그때 내가 사실 좀 욕을 좀 했었거든. 계산만 있는 수학이 무슨 수학이냐. 뭔 의미가 있어. 근데 그래도 적어도 이번 수능의 문제는 아, 해석한 형태, 즉 기하적인 관점으로서 우리가 해석한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수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문제들이 되게 많이 등장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대비를 해줘야 되고 이거는 온리 수능 수학을 위한 문제들로 대비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해석하는 김을 이 해석하는 힘을 잘 길러야지 여러분들이 수능 수학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니?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 1번부터 22번까지 뭐 1시간 20분이나 지금 설명을 했네. 야, 이 공통 과목을 내가 수능이다 보니까 다른 6월이랑 9월 평가원에 비해서 내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냥 대강 얘들아 계산 이거 뚝뚝뚝하면 이거 나오지?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조금 더 길어졌던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공통과목 1번부터 22번까지 이렇게 풀어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선택과목 이어서 또 촬영을 할 건데 우리 선택과목 영상에서 또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고 복습 철저하게 해보시고 예비 고3인 친구들은 이걸 토대로 본인의 실력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판단을 해보는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